안녕하세요. 보안쟁이 PR입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가장 핫한 소식을 이야기한다면 단연 중국 기업의 보안 문제, 그 중에서도 화웨이의 백도어를 통한 해킹으로 미국 기업에서 화웨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며 우방국인 유럽과 대한민국에서도 화웨이를 퇴출하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현황을 정리하면 1. 화웨이 런정페이 회장은 중국의 인민해방군 출신이다. 2. 중국 스파이가 서버에 스파이 칩을 심었고 이것은 백도어로 서버뿐만 아니라 CCTV 모든 IoT 장비를 해킹하여 중요 정보를 빼어간다. 3. 중국 기업은 국가를 위해 일하는 간첩 기업으로 향후 미래 사업 5G나 AI 등 중요 사업에 사용하면 안 된다. 4. 미국이 우선 보이콧하겠다. 우방국도 동참해달라. 기타로는 이제는 5G에 화웨이가 웬 말이냐.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미중, 중미 무역전쟁인데요. 저 PR은 무역전쟁, 즉 경제에 대해서는 잘못입니다. 그 부분은 저보다 더 많은 경제 전문가 뺨 후려칠 수 있는 유튜버 분들에게 패스하고 이번 사태는 보안쟁이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실과 저의 생각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부터 가보겠습니다. 작년 2018년 10월 4일 미국 주간지 블룸버그 보도자료가 세상에 공개됩니다. 뉴스 원본을 해석하면 블룸버그 비즈니스워크는 중국군 인민해방군 공작원들이 좁쌀만한 크기의 해킹칩인 일명 스파이칩을 제작해 미국 기업인 슈퍼 마이크로사의 중국 공장에서 마더보드에 조직적으로 이식한 행위가 적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회로 기판은 애플과 아마존을 포함한 미 주요 IT 업체가 사용하는 서버에 삽입됐고 국방부 데이터센터, 해군 함정 및 미국 중앙정보부 CIA 등으로 사용하는 서버에도 납품됐다고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스파이칩은 미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을 정도로 알 수 없는 정도의 작은 크기의 컴퓨터 칩이다. 이 스파이칩은 운영체제의 핵코어를 변경하는 기능이 있어 통화 내용을 엿듣고 문자메시지나 메일을 복제할 수 있다. 한마디로 시스템, 백도어, 스파이 프로그램을 심은 것이다. 블룸버그 비즈니스워크는 이 칩이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과 영업기밀을 수집하는 데 사용됐다라고 폭로했습니다. 참고로 슈퍼마이크로사는 서버 엔지니어라면 너무나도 친숙한 회사입니다. 서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미국의 서버 시장 및 국내에서도 합리적인 가격과 안정성으로 정말 많이 사용하는 서버 제품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상한 점을 좀 느꼈습니다. 보안쟁이시라면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건데요. 마더보드에 설치된 하드웨어, 파이칩, 즉 백도어를 이식했다. 백도어란 말 그대로 뒷문입니다. 정상적인 인증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컴퓨터와 암호 시스템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백도어라고 하면 보편화된 방식은 소프트웨어, 즉 OS, 운영체제나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이 대부분입니다. 하드웨어 형태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럴 필요가 거의 없고 하드웨어를 통한 백도어 칩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6년 미국에 판매된 화웨이의 스마트폰에서 무단으로 사용자의 메시지와 통화 기록 등을 빼어가는 백도어가 발견되었지만 이는 소프트웨어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화웨이는 이를 어플리케이션 제작사의 문제로 돌렸습니다. 그만큼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이용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걸릴 위험도 적습니다. 하드웨어는 보이니까 적발되기도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기사를 보면 쌀알보다 작은 크기의 칩을 인민해방군 소속 공작원 2명이 중국 현지 서버 제작 공장을 통해 스파이 칩을 삽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두 번째로 이상한 점이 생깁니다. 쌀알보다 작은 크기의 칩에 서버 정보를 수집하는 프로세서, 수집한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메모리, 이를 외부로 빼돌리는 네트워크, 기능을 장착하는 게 가능한가? 그 작은 칩에 소형 PC처럼 돌아가려면 운영체제도 올라가야 하고 해커의 명령을 실행하며 어플리케이션도 돌아가야 하는데 전기 공급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작은 걸 공작원 두 명이 삽입했다고? 납땜 같은 걸 해야 되나? 제가 너무 부정적인가요? 의문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기사를 더 찾아보았습니다. 이 칩은 마더보드의 핵심 통신 중간에 놓여 있으며 BMC, IPMI 연결됨을 제안했다. BMC와 IPMI는 뭘까요? BMC, 보드 매니지먼트 컨트롤러, 보드 관리 컨트롤이고요. IPMI는 인텔리전스 플랫폼 매니지먼트 인터페이스, 시스템 관리자가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기술입니다. 시스템 서버 관리, 모니터링, 유지 보수 및 제어를 위한 기술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기술은 글로벌 서버 제조사인 IBM, HP, Sun, 델 같은 곳에서도 모두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제가 서버 엔지니어는 아니어서 저보다 더 많은 하드웨어 정보를 알려주실 수 있는 S에서 근무하고 컴퓨터공학 박사를 공부하는 저와 친한 형에게 물어봤습니다. 통 내용을 같이 보실까요? 왔어? 삐냐? 왜? 형, 요즘 화웨이 소식 알지? 왜? 쌀알만한 반도체에 백도어 칩을 심는 거가 가능해? 쌀알털보다 작은 크기에 프로세스와 메모리, 통신칩까지 통합한 칩을 만들어내는 건 물리적으로 어렵지? 국내
생산되는 메모리 반도체는 보통 손톱 크기 정도거든. 그것도 메모리 하나야. 시스템 반도체라면 그 크기는 육안으로 쉽게 식별이 가능한 수준밖에 될 수 없어. 중국 반도체 기술로는 아직 힘들어. 뭐 지하에 외계인을 구문했다면 가능할 거야.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전기 공급은 할 수 있어? 전기 공급은 가능하지. 그런데 기사 보니까 이더넷 포트단에 달려있다고 하던데 핀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원 핀 두 개 빼면 많아야 네 핀일 거야. CPU, 메모리, 데이터, 이더넷을 모두 처리하기는 힘들 듯한데. 형 너무 고마워. 보안쟁이 내 채널 구독도 좀 해주고. 어? 요즘 너 뭐하냐? 어 다시 전화할게. 고마워. 자료를 준비하다가 추가 기사로 블룸버그는 해당 기사에서 스파이 칩의 이미지를 실었지만 이는 실제 모습이 아닌 가공된 이미지였다고 합니다. 손톱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작은 걸로 엄청난 걸 할 수 있다고 하고선 가공된 이미지라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미지를 업데이트 해줘야 할 텐데 없는 건지 제가 못 찾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추가 자료를 보면 2018년 10월 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더 레지스터 보안 보고서에 따르면 스파이 칩은 BMC, 메인보드 관리 컨트롤러에 펌웨어가 들어가 있는 SPI, 플래시 또는 직렬 EEPROM, 스토리지 사이에서 전기적으로 배치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BMC가 이 메모리에서 코드를 가져와 실행하면 스파이 칩이 신호를 가로채고 비트 스트림을 수정하여 악성 코드를 BMC 프로세서에서 주입하고 마스터가 BMC를 제어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SPI, Serial Peripheral Interface. 지금은 구글에서 합병된 모토로라에서 처음 고안한 통신 방식의 하나로 마스터 서버와 다수의 슬레이브 디바이스 간의 통신 방식으로 통신 방식이 아주 간단하여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통신 방식입니다. EEPROM, 휘발성 메모리입니다. 즉, 저 작은 칩에 독립적인 백도어를 실행할 수는 없고 BMC 취약점을 이용하여 백도어를 연결해주는 촉매제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으나 최초 보도 자료는 2015년이고 미국 수사관들은 3년 동안 조사를 해서 얻어냈다고 하는데요. 그럼 중국에서 2015년 전부터 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이는 너무 소설 같은 추측성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애플과 아마존에서 자사의 서버에는 중국의 스파이 칩이 심어져 있다는 보도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블룸버그는 추가적인 스파이 칩 핵심 기술을 공개하는 보도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버전으로 보안쟁이의 생각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해킹에 이용되는 스파이 칩은 메인보드에서 발견되었다. 하지만 스파이 칩은 쌀알 만한 크기는 아니다. 2. 스파이 칩 안에 보도 자료와 다르게 CPU, 메모리, 이더넷, 즉 소형 PC로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는 없다. 3. BMC, IPMI, 취약점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백도어를 연결하는 촉매제 정도의 역할을 가능할 수도 있다. 4. BMC, IPMI 대부분의 서버의 관리용 인터페이스로 사용됐던 것으로 보도 내용처럼 전용 스파이 칩이라고 할 수는 없다. 5. 현재까지 일일이 칩을 개발한 다음 서버의 메인보드에 심는 물리적인 방법보다는 보안 허점을 이용해 변조된 펌웨어를 설치하는 소프트웨어 방식이 더 간단하다. 6. 해킹이라는 것이 정보의 탈취도 있지만 방해 및 교란도 있어 보도가 과장되었을 수도 있다. 기타로는 보고 내용이 악의적인 사용 등의 문제로 구체적인 해킹 기술을 설명할 수 없음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중국뿐 아니라 모든 기업은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가격이 합리적이어도 보안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면 한순간에 비즈니스가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보안과 신뢰가 사업 연속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느끼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